금속활자 직지는 독일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지 코리아가 열리고 있는 청주에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찾아와서 동서양 인쇄술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전합니다. 15세기 독일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 78년 앞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직지. 동서양의 가장 오래된 인쇄술이 직지가 인쇄된 청주에서 함께 선보였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 방식은 와인의 고장인 독일 마인츠의 포도 압착기에 착안해 납활자를 인쇄기에 올려놓고 레버를 당기면 활자가 찍혀 나옵니다. Und auch die große Menge, die man herstellen konnte, dass der Markt sich dann die Buchproduktion sich enorm ausgeweitet hat. 반면 직지는 쇳물을 부어 활자를 만들고 인쇄판에 밀랍으로 활자를 붙인 뒤 손으로 문질러 글씨를 찍는 방식입니다. 한지와 그리고 금속과 목 이런 문화들이 이미 우리나라는 정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가도 장기 보존이 가능하지. 우리와 서양의 인쇄술은 모두 당대의 문화 혁명을 이끈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만 알파벳과 달리 한자는 수십만 자에 이르고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에 보급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활자를 만드는 기술은 당연히 우리가 최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서양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보급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동서양 인쇄술의 맞대결은 청주에서 열리고 있는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에서 오는 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